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중 커뮤니티는 16일 쉐라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설날 퍼레이드의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좌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중국 커뮤니티를 선두로 형형색색의 다양한 꽃차와 한중 문화단체들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퍼레이드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전통 풍물패와 국악공연,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가 중국 커뮤니티는 화려한 불꽃 사이에서 펼쳐지는 전통 용춤과 전통 의상 행렬, 전통 무술 등이 펼쳐집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더 많은 단체와 시민들의 참여로 올해 역시 작년보다 규모가 더 커질 예정입니다. 퍼레이드 이후엔 금강산과 산수갑산원에서 오후 1시부터 떡국 잔치와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욕 퀸자닌의 신임 회장 잔한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1월 25일 설 퍼레이드가 11시에 플러싱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는 FCBA 그리고 또 KAQ 함께 우리 루너 뉴욕 퍼레이드를 하는데요. 올해는 중국 커뮤니티가 먼저 말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커뮤니티가 그 뒤를 이어서 말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강산에서 저희만의 또 설 퍼레이드 파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응원과 그리고 또 후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저희가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단체들과 그리고 또 비즈니스들 그리고 또 관심 있어하는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그리고 또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프레이드 때 같이 함께 말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족 최대 전통 문화축제인 2020 설날 퍼레이드는 25일 오전 11시 유니온 스트릿과 37 에비뉴 교차점에서 출발합니다. 퀸즈 한인회는 2020 설날 퍼레이드에 한인과 중국 커뮤니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